사진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구두와 카메라 조작을 잘 하여야 합니다. 좋은 소재와 부분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진은 조리개 F4로 핀 맞춤 상태입니다. 물론 카메라 각도는 냉이 꽃과 일치시킵니다. 조리개 F4 정도에서는 일부만 맞고 나머지는 핀이 틀립니다. 조리개 F11 정도에서 적색 부분에 평균 값을 맞추어 촬영하니 전체 선명함과 뒤 배경도 살아서 돋보입니다. 소니 7M3 같으면 크롭 사이즈로 크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진은 바람이 부는 관계로 습도 500분 1초 노출 마이너스 1, 2V로 촬영합니다. 소니 7M3 크롭 사진은 가까이 촬영 관계로 노출이 조금 달라집니다. 역시 습도 500분의 1초 노출 마이너스 1.3 EV로 촬영합니다. 이 꽃도 반 그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꽃색이 좀 차갑습니다. 꽃색을 조정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 A3, M3를 사용하여 꽃색을 따뜻한 색으로 바꿉니다. 냉이꽃도 따뜻한 색으로 바꿉니다. 꼭 필요할 때는 미세하게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하고 원 위치로 돌려 놓습니다. 야생화 촬영 때 문제점은 바람이나 구도입니다. 먼저 꽃 주위 반사된 낙엽부터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반사판을 이용해 역광 촬영 때 꽃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꽃의 크기, 구도를 선정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꽃이 흔들립니다. 이때는 카메라 셔터 250분의 1초 이상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ISO를 조금 높여도 됩니다. ASA 800 정도까지.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셔터 125분의 1초 정도에서는 사진 촬영 결과물은 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에 꽃이 흔들리다가 순간 바람이 조용해지면 이때 꽃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준비된 셔터 32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이상 정도로 촬영하여야 꽃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저속 셔터로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관계로 셔터를 올리기 위해 부득이 카메라 ISO를 올립니다. ISO 800 정도 아래까지 올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종류에 따라 반사가 많이 되는 맑은 날, 외 미나리 아제비 꽃 같은 경우 반사가 많이 됩니다. 이때는 흐린 날 촬영 경우 사진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촬영 조건에 따라 빛은 강함과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 사진도 해가 구름에 가리는 순간 촬영하였습니다. 야생화 꽃은 구도, 꽃 크기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크게 답답한 것보다 주위 환경이 나오는 생육 환경이 보이는 그리고 감성이 보이는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진 노출은 꽃의 색에 따라 과감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그리고 구도의 안정성은 규칙이 없는 감성에 따라 갑니다. 얼음 덩굴 촬영을 살펴봅니다. 얼음 덩굴의 구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카메라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안정된 구도를 잡습니다. 사용 카메라는 소니
알파 6600 마이크로 90mm입니다. 촬영 전 먼저 역광이어서 빛이 반사되니 모자를 사용하여 렌즈 앞을 가려서 빛 반사를 제거합니다. 꽃 소재가 너무 많으니 단순화시킵니다. 이렇게 꽉 차인 꽃 구도보다 왼편 여유 공간을 두는 구도로 선택합니다. 조리개 F5.6 그리고 뒤 배경이 약간 떨어져 있다면 조리개 F8 정도로 얼음덩굴의 꽃 선명을 위해 조정합니다. 얼음덩굴 주위 배경과 꽃의 선명을 위해 조리개 F5.6 정도로 촬영합니다. 뒤 배경, 필요 없는 배경의 선명 관계로 꽃의 시선이 떨어진다면 조리개 F5.6에서 F4로 내려 배경을 부드럽게 합니다. 핀을 맞추기 위해 얼음덩굴 꽃을 당기고 밀어 일직선 맞추어 얕은 조리개 F4로 촬영합니다. 이런 경우는 꽃 전체가 핀이 맞는 부분을 찾습니다. 꽃 클로즈업도 합니다. 구도는 화면 전체에 느끼는 감성으로 무게를 두어 맞춥니다. 그동안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